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 동영상을 업로드도 하겠지만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을 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실시간 방송을 하는 데는 방법이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방송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소프트웨어 웨어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인터넷 창에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스트리밍 방송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창을 이렇게 하나 열어주시고요. 내 채널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이렇게 비디오 상단 오른쪽에 비디오 모양이 하나 있어요. 자, 클로즈업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자, 크게 보기 쉽게 이렇게 클로즈업을 했는데요. 여기 비디오 표시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면은 동영상 업로드, 그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업로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올려주는 업로드 기능이고요. 자, 밑에 있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이라는 이거는 이제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에요. 유튜브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기능인데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화면이 유튜브 스튜디오 예, 방송 화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검정 화면으로 되죠. 자, 이렇게 검정 화면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방송 제목을 쓰고 뒤에는 이제 비디오가 캠이 열려 있는 상태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은 방송을 할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방송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캠을 이용을 해서 방송하는 기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간단해요. 자, 컴퓨터에 일단은 캠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이 방송하는 이 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스트리밍, 예, 스트리밍 좀 보이죠? 아이콘까지. 자, 스트림이라는 것이 있고 웹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스트림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방송을 열때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웹캠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캠을 장착을 하고 그 캠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이 캠 화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설정을 이제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웹캠 스트림 정보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송을 내가 열수 있는 방법을 설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방송 제목을 써야 되겠죠?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오타를 쳤네요. 오타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C. 자, 실시간 방송 연습 이렇게 제목을 지었어요. 실시간 방송이라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방송을 공개 방송을 할 건지 아니면 비공개 방송을 내가 할 건지를 이제 정하는 거거든요. 옆에 공개 옆에 점을 하나 누르면 자 다시 공개가 써 있는 이줄 끝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세모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공개할 것인지 일부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를 할 것인지 요거 세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자 우선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예, 공개를 하면 유저님들이 들어오시니까 비공개를 설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설정할 때는 공개를 해야 되겠죠? 자, 우선 비공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공개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차차로 아시면 될 것이고, 우선 급한 거 방송을 열수 있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용입니다. 예, 아니요, 방송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니요, 방송용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 여기다가 체크를 했어요. 다음에 연령 제한, 아니요, 동영상 시청자를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했고요. 다음 옵션 보기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나 여기다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이제 유저님들이 방송을 입장하면서 볼수 있는 설명 추가를 여기다가 써주시는데 저는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음악은 그냥 우리들이 음악을 쓰니까 그냥 요건 그냥 놔두고 다른 거 건드릴 거 없고요. 자, 여기 고급선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무엇이 나오나. 자, 고급 설정을 누르면 채팅 허용. 이 동영상에는 이건 이제 광고와 관계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익 창출이 됐을 때, 이용하는 거고요. 자, 앞으로 도로 빠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고, 그럼 이제 다 설정이 됐으면, 다음 눌러요. 다음을 누르면, 여기를 보세요. 착각하고 이미지가 하나가 찍히고요. 그 다음에, 요런지는 설정 값이 이렇게 내가 지정한 대로 이렇게 안내가 나오네요. 자, 그런 다음에 기본값 마이크 여기가 설명이 저는 사운드가 요걸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언유어 마이크폰 제 사운드 카드는 요거라서 요걸로 지정을 하고요. 그냥 다른 분들은 자동으로 여기서 인식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는 패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누릅니다. 시작. 시작을 누르면 이제 방송이 걸리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요런 상황이 돼요.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실시간, 예, 지금 시간이 이렇게 변경이 되죠. 이렇게 좀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릴게요. 왼쪽 위에 보면 실시간. 자, 여기 시간이 막 가고 있죠. 이제 방송이 걸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비공개해서 그렇지 제가 공개를 하면 님들이 예, 이렇게 입장을 해요. 입장을 하면 이렇게 실시간 채팅방에 누가 들어오셨습니다. 이러고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마이크가 있고, 스트림 종료. 요거는 이제 방송을 다 하고 마쳤을 때 요거를 이제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거 수정은 뭐방 제목을 뭐 잘못했다거나 바꾸고 싶을 때, 한번 눌러봐 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자, 방 제목을 고친다거나 어떤 이제 실시간 채팅, 수익 창출, 뭐 요런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할 때, 이용을 하시면 돼요. 자. 저 이제 수정할 내용이 없으니까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방 제목 고치고 어떤 이제 이런 거 내용들을 고친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저장이 파란색 글씨로 변경돼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는 바꿀 게 없으니까 취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위치가 돼요. 자, 기본적으로 듣고 있는 사람이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방송을 열고 있는 게 이제 저한 사람 인원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하나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님들이 들어오셔서 방송 입장하시면서 좋아요 눌렀을 때 수치가 요게 뜹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방송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마이크를 장착한 곳에다가 이제 마이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이제 토크, 누구누구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캠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 예, 그런 쪽으로 캠을, 방향을 이렇게 비춰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쉬워요. 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직접 방송 안 하실 때는 여기다 그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파장 모양처럼 있는 거 요거를 클릭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방송을 하면 되는데 우선 1차 방송하는 방법은 요것으로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직접
방송하는 방법을 예,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아시고 계시는 분도 아유 설명을 너무 이상하게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것만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을 검색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M영순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 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